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의무실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여 장병들의 병영 생활과 감염 예방,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부대 방역 3가지, 공복 방역 6가지, 그리고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 5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일상을 우리 군 핵심 전력인 함정 승조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함대 인천함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함의 방역관리자 부장 정민기 소령입니다. 저희 인천함에서는 승조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전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함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진표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 함정은 생활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재난 선포구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녀온 적 없습니다. 다녀온 적 없으시면 체온 측정 실시하겠습니다. 네.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5도로 정상 체온입니다. 기침이나 두통 등 감기 증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은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승전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건강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과 시간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죠? 네, 맞습니다. 탄력적인 일과 집행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과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림! 함 총원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연장된 식사 시간을 운영할 것. 시간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이상 단기사관. 이제 우리 장병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전식당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배식 준비 중에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병원들이 특별 간격을 떠나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손 씻기 하셨나요? 네, 급하게 물로 씻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서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하셔야 합니다. 비누 거품으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다음은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손가락 사이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엄지손가락은 다른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손톱 밑은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닦아주세요. 이제 흐르는 물에 비누 거품을 씻어주세요. 인천함에서는 식사하실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네, 혹시 모를 감염 위협에 대응해서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들의 이 창문들은 다 열 수 있는 창문들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창문처럼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고 열리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기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창문이 네. 다 열리지 않으면 네. 이 함정에서 환기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보시는 위에 통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통풍관인데 24시간 통풍기를 가동해서 함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시로 함 전반의 도어와 현창을 개방해서 환기를 실시해서 대원들의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기가 이루어지는군요. 빨리 함 총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 소독 시간을 가질 것. 일상 소독 후 방역 관리자에게 실시 결과 보고. 이상 장기사관.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단 난간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함정에서는 우리 일상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독액을 뿌린 뒤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소독액을 묻힌 타올로 계단 난간이나 이런 장병들의 손이 많이 타는 곳을 닦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함정 안에는 사람들의 손이 닿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일상소독이 필요한 곳이 되게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희석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500cc 페트병과 5% 차의 염소산 나트륨, 가정용 락스를 준비합니다. 가정용 락스를 뚜껑에 약 10cc 정도 덜어 500cc 페트병에 부어줍니다. 여기에 찬물을 더해 500cc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섞어줍니다. 희석한 소독액은 환기를 잘 하면서 자주 접촉하는 장소와 화장실 표면을 소독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럿이서 모이는 그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개인 방역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전자결제나 비대면 결제, 전화보건 등을 통해서 모이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함장님과 부장은 업무를 분리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장교들도 함장님과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컵들도 개인 위생컵들을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서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침 제 주관으로 회의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실까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손소독제를 비치해 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해상전투단에서 워크스루존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관실, 그 다음에 통로 등에 워크스루존을 지정해서 손소독, 체온 측정들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먼저 소독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회의장의 사관실에 장교들이 앉아있는 모습. 확실하게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네요. 네, 마주보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앉아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 시간을 최소화해서 접촉하는 기회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른 장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서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함정에서는 확실하게 개인 생활 수칙도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함정에서는 한 명이 걸리면 전부 다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천함의 생활방역 현장을 보셨습니다. 저희 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오늘 인천함 승조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병영생활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 해군 장병들도 이런 기본 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의 건강거리는 유지하지만 서로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슬기로운 병영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